어제는 어디를 막론하고 누런 황사가 극성인 날이었습니다. 오늘은 그와 달리 지금 8시 한 20분 경인데요. 나그네가 달밤 말레이에 오르는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. 오늘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비치는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. 햇살을 보려면 이렇게 숲에서 나무 사이로 보아야만 햇빛이 살을 만드는 걸 햇살이라 그러는데요. 햇살을 또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요. 나그네가 달밤 말레이를 향하여 아직 초입에서 약 전체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분의 1 정도 지점에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. 바로 화면에 이 녀석인데요. 바로 화면에 이 녀석인데 스마트폰 줌을 최대로 당겼습니다. 거의 8배로 당겨서 확대한 것이고요. 실제는 몸 길이가 약 다리 끝에서 다리의 앞다리 끝까지 약 한 1.3cm쯤 될 것입니다. 이 녀석이 길을 가로막기에 나그네가 걸음을 멈추었어요. 나그네가 이 거미줄이 얼굴에 닿거나 두건에 닿거나 몸에 특히 그냥 피부에 닿으면은 아주 느낌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나그네가 어떤 것으로 거미줄을 툭 건드려서 이 녀석을 땅에 떨어뜨렸는데요. 바로 요 녀석이 바로 좀 전에 그 녀석입니다. 좀 전에 화면은요, 나그네가 등 쪽에서 카메라를 잡은 것이고 지금 바람이 세차입니다. 봄바람이 아주 세차인데 이 대단한 고개살을 보십시오. 이 대단한, 정말 거미의 재주는 지켜보고 있노라면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. 저 가는 줄에 매달려 거미의 무게가 꽤 될 겁니다. 길이가 한 1cm가 좀 넘습니다. 그런데 정작 저 가는 자신의 줄에 매달려 센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. 지금 왼쪽에 이 거미가 바람에 날리지 않는 것은 위쪽에 아주 가는 거미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요. 저 한 줄기 거미줄이 지금 저기 진달래 나무 잎 같습니다. 진달로 걸쳐 있습니다. 따라서 위쪽에서 지금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저 거미줄에 의지하여 바람이 세차게 이 거미를 밀어내는데도 이 거미가 날리지 않습니다. 문제는 이 거미가요, 지금 식사 중입니다. 거미도 먹고 살려면은 산양, 거미가 산양을 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쳐서 덫을 만들었는데 지금 처음에 영상에서 등 쪽에서 잡았을 때 어떤 먹잇감이 걸려 있었습니다. 이 거미는 이 세찬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먹는 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지금 아주 신기한 재주를 보이고 있습니다. 바람에 날리지 않게 자신의 줄에 의지하면서 지금 이 거미는 식사 중입니다. 바람이 이 정도 세차입니다. 나그네가 카메라 렌즈를 거미를 따라가지 않고 바람의 세기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거미가 대단하게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저 무게가 지탱하는 거미줄의 강도를 생각하면 그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. 아마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도 높은 거미줄과 실제 같은 굵기의 어떤 줄을 만들어서 비교해 봤으면 하는 궁금증마저 듭니다. 문제는 이 거미를
이 거미가 지금 먹이를 낚고 채서 입쪽으로 가져가는 게 보일 겁니다. 저 솜뭉치 같이 거미줄이 뭉친 저 속에 지금 먹이가 있는데요. 지금 거의 입쪽으로 가져갔습니다. 참으로 대단한 녀석입니다. 이 대단한 재주를 가진 거미의 이름을 모르는 게 나그네가 좀 아쉽고요. 워낙 작아서 이런 걸 찍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으려도 힘듭니다, 사실. 큰 거미는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부지런히 사냥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렇게 지켜보면요. 이 거미의 신비함과 놀라운 재주, 노련한 연기에 감탄을 하지만 저 거미줄이 나그네의 얼굴에 닿거나 손등에 닿거나 했을 때그 느낌은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나그네가 처음에 그 사물을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요. 잠시 후에 그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한 녀석입니다. 이 새찬 바람에도 공중에서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. 바람 속에서 자신의 줄에 의지하여 공중에 이렇게 몸이 몇십 센티미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금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. 이 거미는 좀 전에 그 녀석과 다른 종입니다. 이 거미는 거미줄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마치 조리 끈 모양 같이 그러고 거미줄을 무성하게 이렇게 많이 칩니다. 그리고 이 거미는 이렇게 뭡니까? 입구처럼 만들어 가지고 먹잇감을 들어오게 하여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 거미고요. 이런 식으로 거미로 집을 짓는 녀석인데 처음에 바람을 타고 고개를 하는 거미보다 요 녀석은 훨씬 더 작습니다. 지금 나그네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8배 줌까지 가능한데요. 지금 8배로 잡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. 따라서 거미의 형상을 제대로 볼수 없을 정도지만은 하여간 매우 작은 거미입니다. 요 녀석은 몸 길이가 겨우 한 0.5cm쯤일 겁니다. 바로 이것인데요. 나그네가 저 사물의 전체를 보이려고 지금 나무에다가 걸쳐 놓았습니다. 지금 이걸 가장 짧게 접이식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파리채입니다. 최대로 길게 했을 때의 파리채고요. 나그네가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. 가지고 다니다가 눈앞에 이런 장애물이 이게 처음에 재주를 부리던 그 거미입니다. 아주 작은 거미와 거미줄을 치는 게 다른 걸알수 있을 것입니다. 이 귀찮은 녀석입니다. 하지만 이 생명체를 가진 그대로 객관적으로 구경하면 놀라운 재주와 놀라운 연기에 또뭐 하여튼 그 무서운 사냥 실력을 인정은 하지만 저 가는 거미줄이 얼굴에 닿을 때가 특히 귀찮고 성가시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전에 이 파리채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면 거미줄을 걷어버립니다. 그러면 이 거미가 줄에 매달려서 자신의 몸을 의지하여 흔들흔들거리다가 가까이 있는 나무에 다시 줄을 연결시키곤 합니다. 하여간 대단한 녀석입니다, 이 녀석. 재주가 대단합니다. 이 거미는 좀 전에 이것과 분명히 다르죠? 거미줄을 치는 게 다릅니다. 요 작은 거미는요, 이 무수하게 거미줄을 친 실력이 또한 놀랍습니다. 이 녀석이고요. 요게 작은 거미입니다. 더 작은 거미. 작은 거미가 집을 친 전체 모습입니다. 아, 요 녀석이 나그네를 귀찮게 하는 바로 그 재주 많은 녀석입니다. 이게 배 쪽에서 잡은 것이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. 지금 아래쪽에서 줄과 위에 줄을 지금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즉, 자신의 무기인 덫을 이 거미는 지금, 수정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나그네의 억측이고요. 지금까지
달밤 말레이 오르는 산길에서 볼 수 있는 거미가 크게 두 종류입니다. 두 종류인데요. 이 녀석이 나그네를 귀찮게 하는 거미줄을 치는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은 재주가 아주 뛰어나서요. 산길의 폭이 약 한 3~4m 되는 곳도 있습니다. 이쪽 나무와 저쪽 나무에 이 녀석은 재주가 신기하여 물론 바람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. 바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끝에 자신의 꽁무니에서 나온 그 끝에 매달려 가지고 4~5m 떨어진 반대쪽 나무에까지 줄을 치는 아주 놀라운 실력을 가진 생명체입니다. 동물이기도 하고요. 또 벌레이기도 합니다. 벌레를 달리 곤충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딱히 또 곤충이라고 할 때는 곤충의 특성이 있습니다. 날개가 있어야 되고요.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벌레라고 하겠습니다. 하지만 벌레치고는 지켜보면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놀라운 재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한테 그리 큰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. 바로 저 거미줄이 피부에 닿는 그 느낌이 아주 불쾌하고 짜증나기에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나그네가 오늘은 5월 9일 일요일입니다. 달밤 말레이 오르는 산길에서 두 종류의 거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오늘 내내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.